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막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거나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보면은 성경에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걸 볼 때도 뭐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뭐 3인칭 시점 하듯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보느냐, 아니면은 모세를 통해서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 있지만은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은 죽은 사람한테 한 말이죠. 영이 죽은 사람들한테. 모세도 아브라함도 모두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신약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은 영이 산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육체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영혼에 하는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로 신앙생활하느냐 영으로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모세 입장에서 한 말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입장에서 한 말씀을 갖다가 은혜와 진리라고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또 가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육체를 훈련시키는 육체를. 육체를 갖다가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길들여가지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만들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의 말씀, 영으로 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내 입장에서 이렇게 듣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암송해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성경은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연구치 않기로 결심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 외워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 생각이 이렇게 자기 생각난 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내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 응?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하자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외워가지고 한다면 자기가 인도하죠. 자기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기도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아느냐 성령이 아느냐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보면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뜻이 있고
아들에 대한 뜻이 있고 우리 인간에 대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인간 입장에서 들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면 구속사라, 구속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 근데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인간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서두에 이렇게 말한 것은 조금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신앙은 말씀 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 신앙.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도 벌써 혼동이 와 있어. 어떤 분은 부흥에서 설교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 내 말이 지금 말한 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고스. 또 로고스가 있고 로고스가 하시는 말을 레마라 그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냐 말씀이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한 말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고스가 하나님이지 레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레마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라페라 그래요. 그라페.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게 그라페 그라페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는 말씀을 또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하는 말을 이걸 캐리그마라는데 지가 한 말을 갖다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 레마도 하나님이 아니고 로고스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할 때에 네? 정말 말씀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 한 말이 영생이냐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냐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에 교훈을 얻어 교훈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얻어서 뭐 하려고? 그 교훈이 많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교훈은. 머리로 들어가, 머리로. 제가 뇌경색으로 3번 떨어졌는데요. 3번 떨어지니까, 머리에 있던, 저는 외국 가면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에, 뇌세포는 죽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영혼에 새긴 말씀은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말씀을 새기느냐 아니면 내가 막 암송하느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계실 때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을 때를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아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예수가 믿음인데 그럼 예수가 부족한데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번에 막 성질 내고 했는데요. 아니 성질 냈다고 예수님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려운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버려운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다른 말로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해. 믿음이 있다. 그런데도 자꾸 자기가 뭐 성결 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십일조 안 내고 그러면 또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성질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맨날 성질 냈습니다. 교만은.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어떤 죄를요? 아담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것이 지가 잘못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가, 아담의.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 줄 알고 있어. 자기 죄로는 지옥 못 가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 그걸 원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분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갖다가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요. 얼어 죽었는데 봤더니 품에가 3천만 원이 현금이 있더라. 현금을 안 주고 그냥 얼어 죽었어,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 그럼 사용해야 돼. 그럼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기도로 사용하리라. 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기도라고 하고 또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또 아니면 누굴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 표현. 그러니까 그 집은 뭐예요? 내가 돈 있다는 표현이잖아. 표현. 자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게 믿음이 있다. 내게 예수가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예배라 그런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뭔 줄 알아야지. 예배가. 예배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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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네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믿을 수가 없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5장 16장 보면은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눈물을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계명을 순종을 직불도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안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도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사랑받는 것이 뭐다면 순종이라는 것. 순종. 순종은 믿음의 수준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라 그랬는데 아니 기도해보고요. 아니 왜 기도를 해요? 순종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가 아니 기도는 언제 한다면요.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한번 기도해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나 11조 좀 하게 해달라고. 아니 지가 순종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순종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거든. 영광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서 찬송 딱 부르고 나서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부셨대. 황소가 아깝느냐. 세상에서 유행가 저녁에 밤무대 부르려고 8시간을 연습하고 먹고 살라고도 사람 앞에 한 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에 그러면은 어디다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 방금석 권사님 여기 찬양회한테 와가지고 영광을 돌리느냐. 어디다 돌리냐. 그러니까 영광은 돌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다 돌린다면은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이름이라.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예수 이름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그러면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알아야 돼. 시편 100편을 보니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이것도 이제 영광 받기 아니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쳐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감사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 어디예요? 오직 예수.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게 오직 예수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오직 예수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믿는데 이 삼위일체는 삼위가 계시죠. 세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삼신론을 말하는데 삼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인데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시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위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거든요. 아버지의 성령, 예수님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성경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딱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이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요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 아버지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우리 아버지라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해가지고 우리예요. 예수님 빼고 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해가지고 우리라 그러는 거. 우리.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기도할 때 보면 성령 하나님 목소리까지 성령 하나님 가. 이제 뭘 자랑하려고 한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다면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기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받아. 아버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도 받으러 왔대. 어떤 강사는 또 기도 받을 사람 나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응? 기도는 누구만 받아요? 아버지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네. 아버지는. 응?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다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은 우리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섬겨야 됩니다. 막 3시간을 그렇게 떠들더라고. 충격을 받았어 그냥. 경우를 몰라 경우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거 봐, 이게 양심이란 말이야, 양심. 믿음이 아니고. 성경 믿음은 뭐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게.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태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단 말이에요. 섬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분은 아버지를 섬기는 거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섬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고 예수의 살을 받고 예수를 옷 입고 막 예수를 그냥 우리가 막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걸 뭐 하란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어라. 그 사실을 어떻게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경우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만 섬기면 미안하니까 예수님도 조금 섬기고 뭐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분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믿음. 응? 자 하나님 아버지께는 섬김을 드리고 예수님께는 믿음을 드리고 성령님께는 순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믿는 방법이 있는데도 막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막 열심히 해 그냥 뭐 믿어요 뭘 믿어요 막 믿어요 그냥 믿어요 막 믿어요 그냥. 그리고 조금 막 뭘 하려고 그래 자꾸 알라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알라고는 안 하고 그냥 믿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에 믿습니다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한마디 안 했어요. 어? 믿습니다 한 말을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아니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되는 것이지 지가 왜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도 알고 해야 되는 게 경우가, 네, 경우가. 또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받는 분이 아니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도 기도하시는 분,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왜 죄가 돼요? 넘볼 것을 넘봐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기도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휴 큰일 났네. 오늘 본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분 만에 끝내야 돼요? 나는 어디 가서 2시간 설교 못하는 것은 여기만 오면 2시간 못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우를 나 경우를 응? 경우를 모르게 되면은 이게 질서가 없잖아 질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섬김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으로 우리한테 뭐가 오느냐? 복이 옵니다.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복을. 아유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축복에 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축복에.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면 복은 누가 줘?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자, 한번 따라. 하나님 복을 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 중보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 중보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중보기도 하죠. 자, 환장하세요. 중보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보자가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고하라 그랬다. 도고. 도고가 뭐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 도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중보기도 하자고 그냥. 아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얼마나 무섭냐고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에도 경우가 있어야 된다면 경우가. 응? 경우가 없으니까 에 내가 중보기도 하니까 다 뭐, 기도받을 사람도 여러 번 있고 그냥 응? 하나님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양심 또 인간의 윤리로 생각해 가지고 첫째로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고 둘째로 뭐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고 조건을 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쓰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돕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가 한다, 자기가 한다, 자기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쓴다면요, 예를 들어서 기도원 알죠, 기도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밀타작을 하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포도주 틀 뒤에 숨어가지고 그때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밀타작하면서도 숨어가지고 망을 보면서 이렇게 밀타작을 해. 망을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여 택도 없습니다. 아니 기도원이가 밀타작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망 보면서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큰 용사야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원을 보고 큰 용사야 그랬는데 이 기도원이 겁이 많지만 큰 용사가 된 이유는 뭐다면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함께 하실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은 뭐 부지런하고 뭐 능력 있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용사된 걸 믿으시게 되므로. 그러니까 기도원이가 아유 그런 말씀 마시라고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이 밀타작도 이렇게 겁이 많아서 숨어사는 나를 어떻게 보내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기도원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시험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못 믿겠단 말이야.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니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은 과연 나를 믿을 수 있냐 말이야. 나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과연 하나님이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랬더니 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이제 나팔을 불었더니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수만 명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어. 돌려보내고 몇 명이 남았어? 만 명이 남았어. 만 명이. 됐습니까? 했더니 아직도 많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시냇가로 데리고 와요.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서는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갈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딱 갔더니 무릎을 탁 꿇고 물을 탁 하고 겨우도 딱 섞은 다음에 탁 먹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물을 고기 쳐박고 막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골라라 그랬다면은 무릎 꿇고 겨우를 살피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골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 같으면 그런 사람들 안 써. 나 같으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물부터 마시라더니 이런 사람을 쓰지 물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냥 망보고 그냥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은 어디다 써요? 응? 소심한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소심한 사람을 300명을 그 물 마시는 걸 봤더니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썼냐 하면은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하고 일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말고 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용사를 부른 것은 그들이 용맹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뭐예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백농사가 전쟁에서 나가서 한 게 뭐예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뭐, 귀돈 만세, 뭐, 요거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는 거. 칼 한번 휘둘러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이제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원을 책망하는 거예요. 기도원아, 왜 우리 빼고 너희들끼리 다 했냐? 했단 말이요.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기 300용사 데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이런 걱정해서 데리고 했다고? 아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했네. 그래서 300용사를 쓴 거예요. 300용사가 첫째로 부지런하고 두 번째 성실하고 세 번째 뭐 능력, 이래서 쓴 게 아니고 힘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고기 잡고 있어. 주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제자까지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주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당해. 아니, 나를 사랑하면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향을 먹이고 있던지 복음을 전하던지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충문아 진짜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린 거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향을 먹여야지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 그러니까 좀 예수님 눈치가 좀 이상해.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그걸 아시는데 왜 자꾸 물어보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알아요.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이건 유치원생들이나 하는 소리죠. 아니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대. 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양 한 마리도 안 맡겨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 분명히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바닥에서 고기 잡고 있고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느냐.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주라 하고 양을 맡긴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리라,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확인할 때는 양 한 마리 안 맡겨줬단 말이요. 그러나 자기는 할 수 없나이다, 나는 부족하나이다, 내 마음을 나도 모릅니다. 그때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맡긴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숟가락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부자가 많지 않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욕해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식 있는 자를 뭐 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돈 많은 자도 없고. 그건 왜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주여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왜 기도해요? 내 이름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만큼 내가 충분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만큼 충분히 연약합니다. 얼만큼 연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만큼 충분히.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넘겨드릴 때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신령한 성도, 신령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